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250쪽에 있는 기출문제 7회 2011년 2월 13일 날 출제되었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CPU를 경유하지 않고 CPU를 거치지 않고 고속기 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DMA죠. Direct Memory Access. 1번 정답. 자, 이번에 순차 처리만 가능한 기억 장치를 물어봤군요. 자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만 읽을 수 있는 방식이 뭡니까? 마그네틱 코어, 마그네틱 드럼, 마그네틱 디스크, 마그네틱 테이프. 순차 처리만 가능한 건 뭐예요? 마그네틱 테이프,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가 되겠죠. 자기 테이프. 4번 정답. 마그네틱 테이프, 자기 테이프. 16번, 아, 3번 문제. 16진수 EC를 10진수로 변환하는 것중 올바른 거 그랬는데, EC라고 하게 되면, 이게 16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중치를 이제 쓰면 차례대로, 이게 뭡니까? 16의 뭐죠? 0승, 16의 1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산을 하면, 어떻게 연산이 되죠? 2 곱하기 얼마? 16 더하기. C는 이제 10이니까, 12 곱하기 얼마예요? 16의 0승은 1이죠? 이거 연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32, 뒤에 연산하면 12 이렇게 나오니까, 연산하면 이제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예, 4번에 있는 것처럼 44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때는 이렇게 각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의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거. 프로그램 카운터가 뭐라고요? 그렇죠. 3번에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하겠죠. 3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 캐시 메모리는 뭐예요? CPU와 주기억 장치 간의 속도 차를 해결하게 한 메모리가 되겠죠. 예, 4번 정답입니다. 6번에 RIS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CPU를 저장하는 방식은 RISC와 CISC 방식이죠. RIS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에 CPU와 주기억 장치 간의 속도 차를 해결하게 한 메모리.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이니까. 4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넘어가시고. 7번에 이진수로 부여된 주소값이 직접 기억장치에 피연산자가 위치하는 곳을 지정하는 주소지정 방식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명령은 OP코드 어플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100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100번지에 가게 되면 실제 데이터 값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진수로 부여된 주소값이 직접 기억장치에 피연산자가 위치한 곳을 지정하는 주소지정 방식. 그러니까 뭘 답으로 보셔야 돼요? 직접 주소, direct address라고 이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2번 정답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현재 번지부에 표현된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기억된 번지가 아니고 그것에 기억된 내용이 실제 데이터 번지가 되도록 표시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200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200번지에 있는 300, 3000, 3000번지에 가게 되면 실제 이렇게 값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억 장소를 두번 이상 참조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간접 주소, 이렇게 내용, 또는 뭐 이렇게 포인터, 이렇게 주소 나오면 뭐라고 보셔야 돼요? 예, 상대 주소, 간접 주소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번 정답입니다. 자, 9번에 다음 논리식의 표현 방법으로 올바르게 표현한 거 그랬어요. OR 게이트는 플러스를 붙이자고 했고,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에 점을 붙여주시게 되면 답이 나오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A와 B를 어떻게 했죠? 오화했죠. 그 밑에는 어떻게 되나요? 밑에는 이제 C를 부정했죠. C를 어떻게 했죠? 부정한 걸 갖다가 곱해 줬으니까 곱. 연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기는 가로로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몇 번에 있나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기억 장치에서 기억 장치의 지정은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어드레스, 주소에 따라 달라지니까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특정 값을 여러 자리의 이진수로 변환하거나 특정 장치로 보내는 신호를 여러 개의 이진수로 바꿔준다. 뭐예요? 인코더가 되겠죠. 이진수로 변환한다. 인코더. 정답 1번입니다. 12번에 예, PC 내의 레지스터 중에서 연산 결과에 따라 자리 올림이나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외부로부터 인터럽트 신호까지 나타낸다. 뭐예요? 이게 상태 레지스터죠. 영어로는 이제 상태 레지스터를 뭐라고 했습니까? PSW 같이 알아주셔야 되죠. 13번에 16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면 그랬습니다. 16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다른 진수에서 다른 진수로 변환할 때는 뭐가 기준이다? 그렇죠. 2진수가 변환이니까
요 4, 그 다음에 CD를 어떻게 먼저 이진수로 표현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가중치니까 어떻게 우리가 표현했습니까? 4CD에서 좀 크게 써봐야겠네요. 자, 4, 그 다음에 CD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중치니까 이제 16진수로 이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네 자리씩 묶으시면 되니까 여기다가 8421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D는 13 아닙니까? 10진수로 따지면 이게 13이니까 13이 되기 위해서는 뭘 더하면 되나요? 8과 4와 그 다음 뭡니까? 1을 더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1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는 이진수로 표현할 때 110을 표시할 수 있는 거고 C는 10이죠. 10이니까 뭘 더하면 12가 되나요? 8하고 4를 더하면 12가 되죠. 그 다음에 이 4는 이제 4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01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진수를 8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은 2진수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2진수를 8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자리씩 묶어줘라? 세 자리씩 묶어줘라 그랬어요. 이렇게 세 자리 묶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묶으면 1, 2, 4. 1, 4 더하면 얼마죠? 5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 이것도 세 자리 묶어주시면 되죠? 1, 2, 4에서 1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세 자리씩 묶어주니까 1, 2 더하면 뭐가 되죠?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1, 2, 4에서 2 하나 있으면 되니까 2, 3, 1, 5. 이렇게 있는 몇 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1번을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 간의 속도차를 해결하게 사용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버퍼라고 하죠. 1번 정답입니다. 15번에 컴퓨터 내에서 실행되는 명령어와 데이터가 이동되는 통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버스라고 하죠. 2번 정답입니다. 16번 다음 회로에서 결과가 1이 되기 위해서는 A, B는 각각 어떤 상태인가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A하고 B가 어떻게 돼? 닫혀 있어요. 불이 들어온 거니까. 예, 3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에 마이너스 14를 2의 보수로 표현한 거 그랬습니다. 부호화라는 얘기가 나왔다. 또는 8비트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호를 고려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부호화 절대치 표현을 해서 이제 먼저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의 보수, 그 다음 뭡니까? 2의 보수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14가 되려면 이제 우리가 8421에서 14가 되려면 뭘 돼야 되나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8하고 4 더하면 10이고 2 더하면 14가 되죠. 이렇게 표시될 것이고, 그 다음에 8비트에서 맨 앞에는 부호비트니까 음수니까 뭐예요? 음수면 1, 양수는 0이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세 자리는 0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의 보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 부호비트니까 부호는 그대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이제 반대로 써주시면 되니까 불러볼까요? 111, 그 다음에요 00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보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의 보수의 끝자리에다가 우리가 몇을 더했나요? 이렇게 1을 더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11 더하면 뭐가 되죠? 이진수 연산이니까 0이 되고 자리 원리가 하나 발생이 되죠. 2죠. 10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00. 앞에는 뭡니까? 111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4를 2의 보수로 표현한 것은 어디 있나요? 1111, 0010. 이렇게 있는 몇 번?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그 마이너스 14를 부호든 2의 보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부호 절대치로 표현해야 되고, 맨 앞에는 부호 비트니까 양수일 경우는 0, 음수일 경우는 1로 표현했습니다. 14니까 841에서 842도 하면 뭐가 됩니까? 14가 되니까 1000, 1100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서 1의 보수를 바꾸기 위해서는 부호는 그대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0은 1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2의 보수는 1의 보수 끝자리에다 1을 넣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18번 불대수의 정리 중 올바른 거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1번은 두모르건의 정리죠. A고 B의 전체 부정을 각각을 부정한 것을 곱을 합으로 바꿔준 것 같다 그랬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명령어, 인스트럭션의 구성을 가장 바르게 표현한 건 뭐야? 뭡니까? 명령어는 뭐로 되어 있다? OP 코드와 오퍼랜드로 되어 있다. 명령 코드가 번지로 된 거죠. 1번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보시게 되면, 명령어 설계 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그렇습니다. 컴파일러 기술을 사용한다. 메모리 접근 횟수를 감소시킨다. 많은 범위 리스트를 사용한다. 제한적이고 복잡한 명령어 세트를 쓴다.
제한적이고 복잡한 문형 세트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 수행하기가 어렵죠.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SQL 구문 형식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군요. Select from where, Delete from where, Insert into where, Update set where. 뭐가 틀렸나요? 우리가 Self where, Delete where, 그다음에 in 뭐라고 외웠어요? In where 이렇게 외웠죠? 예로죠 이거는 In where 이렇게 되겠죠? Upset where 맞습니다. 정답 3번. 22번에 DBMS, 데이터베이스 필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에 해당하는 건 뭐였나요? 정, 조, 제 이렇게 해봤죠. 그러니까 뭐가 답입니까? 독립 기능. 답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3번에 테이블을 삭제할 때 쓰는 명령은 뭡니까? 드랍이죠. 딜리트는 튜플을 삭제하는 거고, 드랍은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니까 1번을 이렇게 답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4번에 스프레드시트에서 기본 입력 단위는 뭐다? 셀이죠. 25번에 데이터 조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뭐 찾으시면 되죠? 데이터 정의문에 해당하는 드랍을 찾으시면 되죠. 여기 보니까 드랍, 데이터 우리 정의요. DDL은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테이블을 만들 때 크리에이트, 구조 변경할 때 알터, 테이블 삭제할 때 드랍이 세 가지가 뭡니까? 데이터 정의요죠. DDL이죠. 정답은 2번. 36번. 데이터베이스 3단계 스키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어떻게 우리가 외웠나요? 이거 뭐왜 걔네 이렇게 외웠죠? 왜 걔네 이렇게 외웠으니까 2번 처리 스키마로 하면 될 것이고, 27번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속성 또는 필드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값의 범위 이게 뭡니까? 예, 그렇죠. 도메인이죠. 하나의 속성이 실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 도메인이라고 그랬죠. 1번 정답이고. 그다음에 28번에 스프레드시트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이에 맞는 자료만 추출해서 표시하겠다. 이때 원하는 자료만 골라서 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필터라고 하죠. 네, 2번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29번에 프레젠테이션의 화면을 전환하는 단위 뭡니까? 슬라이드 쪽이라고 했었죠. 네, 3번 정답. 그다음에 30번에 다음 SQL 문의 의미로 적당한 거 그랬습니다. 사원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를 나타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인가요? 2번에 사원 테이블에서 전체 레코드의 모든 필드를 검색하라 이런 의미니까 2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 31번 도스에서 하드디스크 영역을 논리적으로 설정하고 분할하겠다 이때는 뭘 써야 되나요? F디스크를 쓰셔야 되죠. 네, 정답 1번이죠. 체크디스크, 스캔디스크, 디스크 검사고요. 포맷은 디스크 초기화하는 명령어죠. 정답 1번. 32번에 유닉스에서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보겠다. 그럼 어떤 명령어 썼나요? 유닉스에서는 캣, 도스에서는 타입이라는 명령을 우리가 썼던 거 기억하시죠? 정답 2번. 33번에 UX에서 현재 작업 중인 프로세스의 상태를 나타내겠다. 그럼 뭡니까? 프로세스 스태터스니까 뭐의 약자? 2번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에 윈도우 9판 휴대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 찾으라고 그랬죠? 1번에 휴대폰 크기는 초기 설정한 하드디스크의 20%다? 아니죠. 몇 퍼센트였나요? 10%였죠. 2번에 휴통에 있는 파일들은 디스크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데 공간을 차지하죠. 3번에 휴통에 되어 있는 파일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말도 안 되죠. 예, 4번에 Shift키 누른 상태로 해당 파일을 데려가요. 휴통에 나오면 파일의 휴통에 보관되지 않고 바로 삭제되겠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에 윈도우 9판에서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 뭐 있습니까? 열기, 검색, 탐색 이렇게 있겠죠. 1번에 설정 정답이고요. 36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걸 물어봤군요. 여기 보니까 로드한다 그랬고, 또 뭡니까? 이 컴퓨터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뭡니까? 디스크로부터 오퍼레이팅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올려주는 이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트스트랩이라고 하죠. 부트스트랩. 디스크로부터 운영체제에 필요한 과정들을 이제 올려주는 이 루틴들을 우리가 부트스트랩이라고 합니다. 정답 1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드. 자, 로드한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이제 디스크로부터 운영체제를 올려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냐라면, 부트스트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 37번. 도스에서 시스템 부팅 시 반드시 필요한 파일이라는 거, 시스템 파일이 아닌 건 뭐예요? io.cs, mto.cs, command.com. 이거는 이제 부팅에 필요한 시스템 파일이 맞죠? 정답은 4번에 이 config.sys가 되겠죠. 이 config.sys는 이 도스에 뭐할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 설정할 때 쓰는 환경 설정 파일이 되겠죠. 환경 설정 파일.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정답 이렇게 찾으시고 40번 보겠습니다.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아래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거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뭐였어요? 액츠라는 얘기 나오고 유저라는 얘기 나오고 컴퓨터 하드웨어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뭐가 답이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가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9번에 스플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군요. 1번에 프로세스와의 출력 장치와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여 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렇죠? 여러 개의 작업에 대해서 CPU 작업과 입출력 작업을 분할한다. 그렇죠? 출력 시 출력할 데이터를 만날 때마다 주기억 장치로 보낸다. 라고 하는데 주기억 장치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다 보낸다? 보조기억 장치로 보내는 거죠. 3번 정답이고 프로그램 실행과 속도가 느린 입출력을 이완할 수 있죠. 정답 3번입니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체제의 목적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처리 능력 증대, 그렇죠? 사용 가능률 증대, 신뢰도 향상, 응답 시간은 지연이 아니라 응답 시간은 뭐 하기 위해서? 단축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유닉스 시스템에서 명령 해석기, 뭐예요? 쉘이죠, 쉘. 쉘. 커널은 이제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하는 부분이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 시스템 프로그램을 디스크로부터 주기억 장치로 읽어들여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팅. 이때 부팅은 부트스트랩이라고 그랬죠. 정답 1번입니다. 43번에,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바로가기 아이콘은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한 아이콘으로 실제 파일과 연결되지 않는다? 아니죠. 실제 파일과 연결되죠. 1번 틀렸네요. 이번에 바로가기 아이콘은 단축 아이콘으로 실제 파일과 연결되지 않는다. 연결됩니다. 3번에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 링크의 약자죠. LNK이고 컴퓨터 여러 개 존재해도 상관없다. 정답이죠. 4번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며 원본 파일도 삭제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아니죠. 바로가기 아이콘만 삭제되죠. 3번 정답입니다. 44번에 작업 필출 속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작업 필출 자동 숨기기를 설정하면 화면에 필요시만 나타난다. 그렇죠? 2번에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작업 필출에 표시된다. 그렇죠? 3번에 작업 필출 여백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 눌러 속성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왼쪽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야 뭐가 나타나는 거죠? 속성이라는 항목이 나오는 거죠. 3번 정답이고 작업 필출 잠금은 작업 표시 영역을 임의로 설정하지 못한다. 정답 몇 번? 3번 정답.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에서 활성화된 창을 클립보드에 복사하겠다. 활성화 창을 캡처하겠다. 뭐예요? Alt Print Screen. 전체 화면을 캡처하겠다. Print Screen. 기억하시죠? 1번 정답. 46번. 유닉스의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대부분 고급 언어인 C언어로 구성되어 타기종에 비해서 익숙성이 높다. 그렇죠?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파일 구조가 선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파일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파일 구조가 선형 구조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계층 구조, 트리 구조죠. 예, 틀렸네요. 3번 정답이 되겠군요.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멀티 유저란 얘기죠. 3번 정답. 47번 문제 보시면 기억 장소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컴팩션, 프래그멘테이션, 가베지 컬렉션, 리플레이스먼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단편화,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프래그멘테이션, 단편화. 정답 몇 번? 2번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도스에서 사용자가 파일을 잘못 삭제해서 정보를 삭제했을 때 이거를 복원하겠다. 파일을 삭제할 때는 delete 쓰면 되겠고 복원할 때는 앞에다가 undelete 쓰. on 붙으면 반대말이니까 undelete 이렇게 쓰셔야죠. 네,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9번 윈도우 98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이동하거나 복사할 때 창의 크기를 조절할 때 쓰는 마우스 동작은 뭡니까? 그렇죠. 드래그 앤 드롭이 되겠죠. 3번 정답. 55번에 도스에서 attribute 명령 사용 시 읽기 전용 속성을 지정해주는 이게 빠졌네요. 해제해주는 거군요. 다 많이 봤으니까. 읽기 전용 속성을 뭐예요? 해제해주는 옵션. 뭘 물어본 거죠? 읽기 전용 속성을 뭐한다? 해제해주는 옵션. 물어봤죠? 해제해주는 옵션. 해제해주는 옵션은 뭡니까? 속성을 지정할 때는 플러스, 해제할 때는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읽기 전용이니까 뭡니까? 아, 이렇게 돼 있는. 뭘 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예, 4번을 정답으로 이제 보셔야 되겠군요. 정답은 4번.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성통신의 다연접속 방식은 뭐 있습니까? 주파수 분할, 코드 분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예, 시분할. 세 가지 형태가 되겠죠. 그럼 뭐가 답입니까? 신호 분할은 없으니까 4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고. 자, 다음 이제 52번 보겠습니다. 통신 속도가 50번일 때 최단 펄스의 시간을 물어봤는데, 이 통신 속도와 부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반비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해설집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여기 보니까, 통신 속도와 부는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50부구요. 시간과 반비례하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50은 t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t는 50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뭐가 나오죠? 0.02 이렇게 나오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의 답이죠? 2번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보는 시간에 어떤 관계였다? 보는 이제 시간에 반비례하는 관계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잘 기억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이제 풀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걸 보이나요? 통신제어장치, 전송해석,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죠. 예, 멀티 시스템 기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은 데이터 전송기가 있고 처리기가 있죠. 데이터 전송기고 이건 처리기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넘겨보죠. 54번 문제 보시면 비동기, 변복적이어서 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속도가 느리죠? 이건 뭐예요? 주파수 편입 변조 방식을 쓴다 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 정답 이렇게 보시고 55번 문제를 보시면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로 분할하고 분할된 반송파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교 다중화한다. 잘 보셔야 돼요. 직교 다중화에서 전송하는 통신 방식으로 와이브로 및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 사용되는 기술 직교 다중화 그럼 뭘 찾으셔야 돼요? OFDM 찾으셔야 되죠. 예, 2번 정답입니다. 56번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전송해 사용되는 필수적인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뭡니까? 표양부복이죠. 표양부복. 표본화 양자와 부하 복화하니까 정답은 뭐예요? 네, 2번 정답. 표양부복.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표본화, 그 다음 뭐예요? 양자화, 그 다음 뭐예요? 부호화. 또 하나 뭐 있나요? 복호화. 표양부복.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2번 정답. 57번에 정보통신에서 일체 전송되는 비트 수 뭐라고 했습니까? BPS라고 했죠. 정답 1번이 되겠죠. 보는 데이터 변조 속도의 단위죠. 데이터 변조 속도의 단위. 정답은 1번 4. 1번에 BPS 이렇게 답해보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보시면 변조 방식을 분류한 것중 올바르지 않는 것. 진폭 편입 변조. 이거 영어로는 뭐라고 했나요? ASK. 주파수 편입 변조. 영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FSK. 위상 편입 변조. 뭡니까? PSK. 세 가지 형태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 4번에 멀티포인트 변조는 없으니까 4번을 정답으로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동통신의 전파의 특성 중 이동체가 송신처로부터 빠르게 다가오거나 멀어짐에 따라 수신신호의 주파수 천이가 발생한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도플러 역할을 보셔야 되죠. 도플러 역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60번에 TDM이 뭐예요? 시분할 주파수 방식이죠. 시분할. 시그널을 나타내는 거죠. 시간에 따라 주파수를 나눠주는 거죠. TDM과 관련된 설명을 이제 올바른 거 그랬는데, 주로 아날로그 병렬 전송에 이용된다. 각 채널당 대여 필터가 필요하다. 주파수 대역을 나눠 여러 채널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답은 뭡니까? 4번에 각 채널당 고정된 프레임을 구성해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정답.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